좋아하는 남자와 연인이 될까요? 보통 이제 썸 타는 정도일 수도 있고, 썸 타는 게 아니라 여자 쪽에서 혼자 좋아하는 거일 수도 있죠. 자, 이 관계는요, 알고 지낸 지몇년된 지인입니다. 처음에 만난 건 이제 일관계로 만났는데, 가끔씩 이렇게 연락해서 보는, 그러니까 정말 가끔 보는 사이인데, 딱히 연인이라고 할순 없고, 개인적으로 자주 보는 거, 데이트를 하는 거는 아닌데, 여자 쪽에서 좀더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자 쪽에서는 어떤 이렇다 저렇다 감정 표현이라든지 이런 건 하진 않고 있고요. 연락을 하거나 그랬을 때 거부하지는 않고 먼저 연락은 안 하는 사이입니다. 남자가 먼저 연락해서 보자 이런 건 아니고 여자 쪽에서 연락해서 보자 그러면 또 거절하지는 않는 사이라고 할까요? 예. 그리고 뭐, 주로 저 점심에 만나서 식사하는 거. 그 저녁 시간에는 거의 만나지를 않고요. 그러니까 남자 쪽에서는 이 여성이랑 데이트를 하고 싶거나 지금 그런 마음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여자분은 남자를 조금 좋아하니까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연인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를 물어본 겁니다. 한번 봅시다. 1번 달카드예요. 2번 컵사 아시죠? 바보 카드 아시죠? 네, 이거 완즈 식스 카드. 네, 이거는 퀸 소드. 자, 여기는 메이저 14번 카드고요. 이게 펜타클 2예요, 여러분. 이거 펜타클 2. 이건 뭐예요? 은둔자 카드죠. 이거는 소드 2예요. 이거는 킹 소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 남자는 다가오려고 했으나 여자가 뿌리치죠. 그래서 1번은 뭐라 그랬죠? 보통 이전에 이 질문에 한 거에 이전에 어떤 과거 상황이라고 얘기했죠. 1번이니까. 그러니까 전에 어땠어요? 이 여자는 자, 누군가 남편이 막 집에 들어와서 빨리 남친을 내쫓는 그런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인이 있었어요. 여자는 애인이 있었는데 이 남자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왔었대요. 예전에. 그래서 어떻게 한 거죠? 안 돼. 그러고 이제 밀어낸 거죠. 그 남자는 그냥 밀려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도, 그리고 나서 이제 과거에 1번, 2번이 연결되는 카드죠. 한동안 어땠어요? 남자가 여자를, 예, 살짝 기웃기웃해서 이렇게 바로, 딱 이렇게 끊지 못하고 남자 쪽에서 그래도 계속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이두 사람의 초기 단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질문한 거에서의 과거에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이렇게 현재로 온 거잖아요. 0번 바보 카드. 자, 이 상황은 1번과 2번은 진짜 처음에 만났을 때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대화해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누가 더 좋아했어요? 남자가 좋아했고 나는 임자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자를 밀어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예. 이 남자가 좀 약간 아쉬워서 이 여자분을 좀더 보고 싶어 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자가 바보 카드로 나왔어요. 자, 남자는 나비를 보고 있고 여자는 남자를 이렇게 자극하고 있는데 이 남자는 여자를 여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 지금은 여자 신경 쓸 겨를이 없이 너무 뭔가 바빠요. 그래서 되게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일이 잘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자는 살짝 남자한테 조금 어떻게든 다가가려고 하는데 남자는 어때요? 거부하진 않지만 맨날 점심만 사주는 거지. 밤에 아예 만나지도 않고, 그리고 뭐 연락하는 적도 없고, 그리고 밥 먹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활동을 안 해요. 그냥 딱밥 먹고 겨우 차한잔 마시고 헤어지는 정도를 합니다. 마치 그냥 지인하고 만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안 본다는 거죠, 여자를. 그 다음에, 예, 완즈 식스. 이것도 뭐예요? 예, 이 사람? 집으로 가죠? 그러니까 일과 집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연애도 아니고 일, 집, 일, 집. 완전히 일 중독.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둘 관계에 대한 현재 상황 여기 또 나오네요. 이것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카드가 또 같은 이야기하고 있죠. 서로 어때요? 이성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대화하는 상황. 그래서 퀸소드가 나오면 이게 어떨 때 나오죠? 여러분, 이거 남자
안 사귀고 남자 관심 없고 여친과 붙어 다닐 때도 이거 나오죠. 근데 그 사람과 나가 이성인데 이 카드가 나오면 어때요? 둘이 이성으로 안 보고 동성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네. 동성 만나듯이 만난다. 연애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지 않다. 서로. 서로라기보다 여자분은 조금 어때요? 생각 있어요. 남자분이 전혀 그렇게 여지를 안 주니까 여자는 어때? 칼 들고 자기도 절제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 남자한테 막 표현을 못 해요. 연애, 우리 합시다. 이렇게 표현을 못 해요. 왜? 이 여성이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 싫은 거죠. 자, 그 다음 미래에는 어떨까요? 이렇게. 이게 누가 있네요. 계속. 그쵸? 6카드, 6카드. 아직 누가 정리가 안된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도 어떨까요?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다. 예. 전화, 카톡 정도는 하고 끊어지진 않아요. 예. 끊어지진 않을 것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여기 투 여기가요 투 소드죠 여기가 투 펜타클이죠 그러니까 이가 나왔어요 자 뭔가 숨기죠 예 계속 숨기고 양쪽에 숨기겠지 이 사람한테 숨기고 이 사람 숨기고 애인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겠죠 그다음에 본 남친한테는 이 사람 만나는 거 얘기 안 하겠지 그러니까 숨기는 거고 투 펜타클은 어때요 이 여자분이 어느 정도 이거를 어떻게 요거랑 이렇게 나왔으니까. 만약에 이게 이 카드랑 아니고 따로 나오면 여자분이 어떠는 거죠? 아, 이거 계속 만나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는 거야. 갈등. 그러나, 이거하고 이거 연결돼 나왔으니까 어때요? 그냥 이대로, 요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가자는 뜻이에요. 또는 두 사람을 다 내가 양손에 올려놓겠다. 이것도 돼요. 그러니까 둘다 유지하고 가겠다도 되고요. 그두 사람이 아니라 이 남자와 나와의 관계만 얘기한다면, 그 남자 나와의 관계가 투 펜타클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그 상태만 유지한다. 그러니까 더 나빠지지도 않고 더 좋아지지도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 그냥 균형을 잡고 간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갈등하지만 적당히 속이면서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이 사이에 두 장의 카드가 딱 보여요. 요 카드와 요 카드. 예. 그러면 이거는 이 남자는 이 여자한테 관심이 없는데 이 은둔자 카드는 이 남자가 아닌 거야. 다른 남자. 왜? 이 은둔자는 지금 발로 여자 꽉 잡고 있고 여자 옷 벗기고 있고요. 막 검사하고 있잖아요. 엄청 관심 많은 거야. 그리고 의부증, 그렇죠? 의처증 이런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또는 남친이 여성을 어때요? 지금 이미 의심을 하고 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카드가 어때요? 이게 이 사람일까? 이 남자? 아니지. 아니잖아요. 그죠? 이 남자는 지금 여자를 보고 있지도 않은데, 기존 남자일 거예요. 기존 남자. 예, 기존 남자가 어때요? 꼼짝마라 하고 있네. 여자는 어때? 여기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뭐, 진전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상황적으로도 어렵고요. 남자 쪽에서도 어때요? 남자 쪽에서 일단 여자를 뭐그 이상 여성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연락만 취하고 있고, 예, 그죠? 그런 정도고, 여기 보면, 투 펜타클, 투 소드, 그 정도, 지금처럼 요 상태의 균형 맞추는 거 이상은 발전이 없다. 예, 그리고 뭐 발전할 수도 없네. 이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두 사람 관계에다 끊어지진 않을 것이다. 연인은 어때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